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모든 뷰티 유튜버들이 다 들고 나오는 들깨 가루팩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들깨 가루팩은 시중에 파는 미백 화장품보다 2배 이상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미, 잡티, 비타민 A, B, C, E까지 피부 재생, 노화 방지, 탄력, 기미 주근깨도 좋다고 할 정도로 들깨 효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들깨 가루는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먹습니다. 먹으면서 일어나는 효능들은 이러합니다. 계절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에도 좋고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심혈관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들깨 가루를 먹지만 말고 오늘은 천연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천연팩 중에 들깨 가루팩은 팩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들깨 가루로 세안을 하면 세정력도 좋고 보습 효과도 좋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니까 이만한 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많은 유튜버들이 들깨 가루 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제가 나름 뷰티 영상을 몇 번 찍어본 또 다른 세상의 기적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들깨 가루를 이용해서 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오만 거 다 해봅니다. 저녁마다 팩을 해본 결과 역시나 들깨 가루 팩은 좋아할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지성 피부라서 얼굴 톤이 좀 어두운 피부입니다. 간붓기처럼 하얗게 변하진 않지만 피부가 매끈해지고 피부 톤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들깨 가루 팩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이나 어쩌다 한 번씩 하신 분들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지속성 있게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10년은 젊어 보인다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깨 가루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깨 가루 5큰술, 꿀 5큰술, 요구르트 1큰술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용기에다가 들깨 가루 5큰술, 꿀 5큰술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들깨 가루, 꿀이 섞였으면 요구르트 1큰술을 넣고 마자 매매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 섞은 후에 얼굴 전체에 붓으로 꼼꼼히 발라준 후에 20분 뒤에 미온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얼굴에 바르기 전에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기 전에 팩을 손목이나 귀 뒤쪽에 알레르기 테스트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회나 3회 정도 들깨 가루팩을 하시면 한 달 후에는 옅어진 기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잡티 정도는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 꼭 구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혹시나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깨가루 팩과 들깨가루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